라이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리어너의 밀입니다. 아는 것이 힘이다. 지금부터 제가 저의 그 운동 루틴 가볍게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내려가야 됩니다. 상체는 쓰지 않습니다. 저는 상체는 헬스장 가서 해야죠. 일단 다리를 쭉 핍니다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두드리면서 쥐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데요. 아프긴 하네, 아침이라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다 하면은 이제 상체를 이동합니다, 옆으로. 그러면 약간 달리기 자세? 달리기 자세에서 좀 더 다운 시켜가지고 하는데, 여기서 또 몸을 풀고. 왜냐면 축구를 하다 보면 이거를 가랑이라고 하죠. 가랑이 쪽에 무리가 많이 와서. 하여튼 여기까지 푼 다음에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허벅지 경련을 최소화하고자 이 종아리 부분을 접는 건데요. 이렇게 무릎까지 접어가지고, 아프긴 해요. 축구하기 전 몸풀기 운동이 마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, 진짜 모든 스포츠를 할 때 몸풀기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팔 뻗기입니다. 네? 왜냐면 모든 운동을 할 때 팔은 뻗어요. 축구도 그래요. 축구도 스로잉을 하잖아요. 야구도 팔을 쓰고, 족구도 팔을 쓰고, 다 팔을 씁니다. 아무튼 약간 간단한 기본 동작인데, 그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 팔 뻗기 운동을 무조건 할 거예요. 준비 운동으로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구령도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근데 진짜로,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. 약간 기지개 펼 때랑 동작이 비슷하잖아요. 그거를 이제 양팔을 양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. 사실 지금 아침이거든요? 풀리네요. 이렇게 손을 옆쪽으로 쭉 뻗습니다. 옆쪽으로 쭉 뻗어야 돼요.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다 풀리면서, 사실 이 근육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침 운동을 통해서 약간 이 근육들을 최대한 몸을 풀어주는, 이게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. 그다음 반대도 한 번씩 풀어주고. 이러면서 이제 상쾌한 아침을 맞으신다면 우리 라이얼 분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. 미리팅! 아는 것이 힘이다. 이미리 선생이었습니다. 많이 따라해주세요, 라이언. 안녕.